34평형의 널찍한 오늘의 집은 남향이라 체감까지 좋은 부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거실 못지않게 널찍한 주방에는 넘치는 수납 공간은 기본이고요. 바로 옆에는 완벽한 보조 주방도 있습니다. 모든 방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넓은 방을 더욱더 넓게 쓸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분양정보 S하우징 한서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2층 2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4룸, 거기에 복층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용도실이 3개나 돼서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한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다용도실이 3개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정말 좋아요. 소사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과 서해선을 동시에 이용하기 정말 좋고요. 원미 부흥시장과 원미 종합시장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1층에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한쪽에는 무인 택배함도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 아주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공동 현관에 로비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범도 정말 우수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꼼꼼하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은 굉장히 널찍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일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정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세 칸짜리 키 큰 신발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큼지막해서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할 것 같습니다. 하단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옆에 벤치가 있어요. 신발을 신으실 때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맞은편에는 팬트리가 있어요. 수납 공간 넉넉해서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다양한 전실인데요. 자, 중문은 투명 유리가 설치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이 바로 전실 옆에 있어요. 자, 방의 면적이 상당히 널찍한데요. 싱글 사이즈 침대와 책상을 놨는데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벽지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한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자, 다용도실 면적도 널찍해서 다양한 짐들 아주 보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대형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도 참 좋고요. 체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있네요. 네, 콘센트도 있어서 가전기구 이용하기도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면적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한쪽에 변기 있는데요. 변기에는 거기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 청소하기 아주 편한 스프레이건 있고요. 그리고 반달의 세면대 위에는 선반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수납장과 거울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욕조가 있어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벽면에 슬라이드 거와 샤워기 있어서 편하게 샤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실을 볼게요. 와, 거실 널찍하죠. 아, 넓고요. 네. 되게 깔끔해요. 그렇죠. 오늘은 집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화도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쪽 벽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스럽죠? 네. 정말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합니다. 네. 그리고 천장 조명도 정말 멋스러운데요. 메인등과 직부등 그리고 이쪽에 간접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안 보실 것 같지만 아 보여주시는 분이요 라인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현관까지 쭉 이어져 있네요. 네 조명이 정말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거기다 천장에 또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옵션까지 좋아요. 옵션 좋죠. 소파 홀도 굉장히 널찍해요. 지금 6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도 여유 공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 진짜 넓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볼게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엄청 넓네요. 그렇죠. 넓은 거실을 보다가 주방을 봤는데도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맞아요. 주방 한쪽에 식탁자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6인용 식탁 놓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식탁 맞은편으로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수납장 놓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테리어 효과 보기 너무 좋죠. 그렇죠. 인테리어 소품 놓기에도 좋고요. 자, 싱크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싱크볼이 대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거지 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요리는 상부 전기 가스, 상부 전기 푹탑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대신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옆으로 조리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죠. 엄청 많아요. 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자리도 정말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벽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실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옆에 다른 거실이 있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다른 거실인데요. 넓은 면적에 한 번 놀라고 완벽한 보조주방에 두 번 놀랍니다. 와,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대형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정말 잘 되는데요. 여기는 화력용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생산요리 같은 거 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엄청 실용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싱크볼도 큼지막하게 있어서 바로바로 설거지 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아, 주부님들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희 어머니도 마음에 쏙 들어가실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주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볼게요. 두 번째 방도 널찍하죠. 면적이 네. 엄청 만족스러워요. 오늘의 집은 진짜 모든 공간 큼직큼직하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와 책상 놓기에 충분한 면적이고요.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거실이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아까 봤던 보조주방이죠. 네, 아주 편하게 보조주방 이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장점이 가득한 두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방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면적이 넓직한 안방입니다. 대형 사이즈의 침대가 있는데도 여유 공간 정말 많아서 붙박이장과 화장대 함께 놓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니,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네, 오늘의 집은 다용도실이 세 군데. 각각의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면적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수전과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기 넣고 건조기 함께 비치해서 세탁실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물건들이가 확실히 되어 있는 이 철문. 여기를 열면은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여기 안에 실외기가 있어서 소음 같은 거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음 전혀 안 들리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뭔가 많이 있어요. 안 보이는, 보기 싫은 짐들 그냥 모두 놓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넓었어요. 네. 아, 장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선물욕실 앞에 왔네요. 자, 선물욕실. 와, 면적 메인욕실만큼 넓어요. 네, 여기도 아주 좋아요. 네. 변기에는 당연히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로 세면대. 위에 방면에는 수납장과 거울 설치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예뻐요. 그리고 한쪽에 샤워 공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 그리고 콜로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완벽해요. 완벽하죠. 정말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세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모든 공간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볼거리가 가득한 오늘의 집 분양가가 4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